4개월 지났어요. 두루치기 맛있는 집 하시는 거예요? 거기 방송에 나온데? 아니면? 세종시 넘어가시는 거죠, 지금? 아니, 저기 천안에? 아니, 이야. 네. 아. 맛있습니다. 아이. 아니. 약 500m 앞 시속 80km 구간 단속이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가 그냥 어떻게 가는지 순식간에 가버리네요. 이제 그 집사람 앞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요. 집사람 앞으로 법인, 유통법인 하나 만들려고. 유통, 그러니까 축산물 유통하는 법인. 예. 10월달쯤에 만들려고 그냥 자본금 1,000만원짜리로 시작하려고요. 1인 법인이죠. 1인. 네네. 아, 1인 법인은 1,000만원부터 가능해요. 아니 뭐 1,000만원부터도 가능해요, 3인 되면. 근데 1인 법인은 그 혼자 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1인 법인이라고 하는데 그 1,000만원짜리. 예, 단일 법인. 예예. 예예. 집사람이 그냥 그 이사하면서 대표하면서 그거 다. 저는 등재 안 하고요. 그냥 사외이사로 그냥 넣으려고. 영어. 예예.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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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뭐, 그, 법인 갖고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 여러 가지, 거기다가 법인에다 다 때려 넣어서, 예. 왜냐면 제가 여러 기회를 지금 쭉 하다 보니까 하나로 묶어야겠더라고요. 세금 터는 것 때문에. 예, 개인 사업자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단점이 세금이 이제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다 토탈로 잡히니까.
그래서 법인으로 가서 법인세 그냥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면은 법인세로 그냥 퉁치는 게 오히려 훨씬 나으니까 경비는 경비대로 쓰고. 천안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목사님? 10km요? 오, 그러면 풍세 지났나 본데요? 소정면? 아하. 와, 금방 지나가시네. 와. 아, 성수대교. 예, 소정면.